지난해 7월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경북 예천군. 보문교 일대 산사태로 실종자들이 발생하자 해병대원들은 수색작전에 투입됐습니다. 당시 실종자 수색 중에 급류에 휩쓸린 채모 상병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. 해병대는 제1사단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한 장병의 일주기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. 추모식은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 주관으로 장병들과 유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. 해병대는 이날 추모식과 더불어 순직한 장병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청동 주물로 제작된 흉상을 설치했습니다. 김 사령관은 그의 숭고한 군인 정신은 후배들의 귀감이자 표상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더 이상 소중한 생명과 전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국방부와 해병대는 순직한 장병을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 진급하고 해당 계급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훈장인 광복장을 수여해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. 해병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민 지원 작전을 수행할 때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안전 대책과 갖춰야 할 보호 장구 등을 명시한 현장 조치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지난 15일부터 안전주간을 운영하며 안전사고 발생을 가정한 불시 대응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KTV 박지선입니다.